아침에 탁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 네, 그렇다면, 막 간밤에 나쁜 꿈 꾸고 잠을 못 자고 그래도 갑자기 유전자 팍 켜져요. 왜 켜질까? 조건 반사. 예, 네, 여기 계신 동안 이 참 유전자가 제일 많이 켜졌잖아요. 근데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는 여기 계신 동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작용해서 아주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로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비룡폭포 다녀오셨다며요? 멀쩡해요? 오, 박수. 네. 떡을 내신 분을 제가 잠 못 얘기를 했더구만요. 신현정님께. 죄송합니다. 이은숙 씨가 어디 계세요? 네? 오. 우리 집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자.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인간도 사실에 나가 있고, 진실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제 친구는 나는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고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 거짓말은 아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쪽을 선택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지라도 진실의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죽으려고 한 것도 낙산사 의상대로 가서 못 떨어지게 죽으려고 한 것도 그것도 진실의 이상구는 아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에 속아요. 그래서 그때 독감이 걸려서 제가 죽으러 가지 못했던 이유 없이 살고 싶다. 이거 참 이상하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것이 진실의 상구였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으로 향한 나였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의 사람을 거짓 나라고 부르고 진실의 나를 참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 잡신의 악령의 조건적인 생각을 옳다고 속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화내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로 내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변질된 나는 어디까지나 본래 진실의 나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 나를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유전자는 자꾸 꺼져가기만 하고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의 나. 그러면 진 사실의 나, 거짓 나다. 그 거짓 나는 무엇이 옳다고 속아버린 나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아 있는 나. 그러면 진실의 나는 누구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받아들인 나. 아, 이때까지 내가 속아서 살아왔구나. 거짓 나.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신앙에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다 이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벌 준다.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인 그런 신앙.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상 내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만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렇게 무서운 율법을 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만 일단 잠깐 보여드리고,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 5장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배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 예를 들어서, 간음한 사람을 잡으면 돌로, 어떻게? 쳐 죽여라. 그게 율법이야. 율법인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끌고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잘 가서 잘 살아라. 그 율법을 안 지키잖아.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오면서 손에 뭘 들고 왔어? 네, 돌을 들고. 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하늘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예수를 볼 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써진 복음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뭐 하러 온 것 같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 이것도 큰일 날 소리예요. 왜? 이 말대로 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야. 불완전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율법을 어떻게?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가늠한 그런 여인은, 못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죄인도, 돌에 맞아 죽을 년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 자, 이 얘기를 탁 여러분이 듣는 순간, 그건 이상하잖아.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는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럼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네? 통제 불능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모세의 율법, 불완전한 율법은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벌 받아야 돼.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벌을 줘야 돼. 그것이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벌 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은 그런 율법은, 그런 생각은 불완전한 생각. 나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신 분이다. 이제 이 완전히 거꾸로. 그러면 왜 그 당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불완전한 걸 줬겠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 그 조건적 율법, 벌 주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뭐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율법이 모두가 다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다? 사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고 율법만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어떻게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하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구덩이에서 끌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아닌 날에 고쳐야지, 왜? 어? 그럼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병 고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어떻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한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속에 그런 계명들이 다 뭐예요?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알겠죠? 예. 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 율법은 지켜야 되고,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법을 지켜봐야 그거는 법을 안 지키는 것과 다름없어. 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을 무슨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런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구나. 정말 감동적이다. 네.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는데,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온통 노예 근성이 들어있었어. 430년,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란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 이런 건 전혀 몰라. 사랑이 뭔지 몰라. 그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 물건은 내 거야. 그래서 너무 노예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수 틀리면 뭐예요?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그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도덕적 상태가 너무나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 수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너희들이 계속 노예 시대처럼 행동하면 그거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날 뉴스타트 센터에 도착했어.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10일간, 20일간을 지내면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옆방에 들어가서 남의 거 훔치지 마세요. 이러면 이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그래도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좀 죽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무 여자나 마음대로 덮치지 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준을 올려놓고서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야. 결국 진정한 법은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마침내 완성된 형태가 사랑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왜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왜 남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그렇죠. 왜 남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은 어떻게? 다 행하는 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뭐니라? 완성이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율법과 사랑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율법은 결국은 본래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사랑 얘기를 해봐야 뭐예요. 처음부터,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근성으로 그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 놓고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래 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난장판이 되지. 그러면 때려 죽여도 괜찮네? 훔쳐도 되네? 강간해도 괜찮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안 돼서
그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모세 율법에 이런 어떤 고약한 율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마누라가 지겨우면 어떻게 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버리면 오케이. 그런 율법이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그 모세 율법을 보기에 좀 깨름칙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옳지 않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서 한 몸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나누겠느냐.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본래대로 한다면은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모세 율법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상한 율법을 줬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아내를 내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함을 인하여 노예 근성 때문에 너희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보기 싫은 아내하고 같이 살려면 너희들이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렇죠? 죽여버리고 이제 다른 여자. 그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네. 시대가 많이 지나서 너희들 수준이 어떻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가시면 또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다 오케이야.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은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율법의 최고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한민국은 산이 이쁜 산들이 참 많은 나라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산을 다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 많은 산을 다 가보고, 이 산도 가봤고, 저 산도 가볼 그 필요가 없다. 어느 산에만 와보면? 설악산에만 와보면 산에 관한 한 끝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산은 설악산이 끝이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참 프라이드가 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율법 없잖아. 그래서 이방인, 개자식들,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다. 그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느냐. 무조건적 사랑.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뭐요? 끝이다. 이 말이. 그게 설악산이다. 이 말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이 조건적인 나. 참 50년, 60년을 살아도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 조건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으로 더 어떻게 발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설악산에는 와보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이런 법이 있고 어느 산에 가면 이런 법이 있어. 왜 이거 안 지키냐? 왜 저거? 그래서 계속 설악산이 산을 모르니까 계속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를 보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병명이 있습니다. 아노렉시아 네르보사라는 병명이.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예요, 이 여자가. 저 병명이 뭐냐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거식.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빼 말라서. 그래서 이제 배가,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안 먹어야 되는데 막 먹었어.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또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토해버려요.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환자예요. 고식적 환자. 거식증 환자는 왜 밥을 안 먹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빼빼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이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해. 그 실제 이 여자의 체중은 36kg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체중은 86kg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보여. 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만 딱 보면 사람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영의 지배.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야. 거짓의 영이야. 성령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지만, 악령은 거짓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너 정신 나갔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체중계를 가져와서, 야, 체중을 한번 달아봐. 체중 올라서 보니까 36kg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났다는 거야. 응? 못 말려요. 체중계 고장났다. 그래서, 그러면 신품 새 체중계 사오자. 그래서 새 거 사서 사와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게 새 파 때리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쟀어. 또 36kg. 여자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뭐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체중 면에서만 이렇게 돼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 정상처럼 보여. 심각하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성령의 보호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악령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여자에게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게? 외모입니다. 외모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 네. 몸매야. 이 몸매가 없어지면, 살찌면 어떻게? 자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뭐예요? 몸매고, 또 어떤 여성들에게는 뭐예요? 미모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 3자로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뻐. 저 정도면 너무 이쁜 얼굴이야. 그런데 본인은 그걸 맨날 봐.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고칠 때밖에 안 보여. 꼭 뭐 같아요? 반찬밖에 없어! 부족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보게 하는 악령, 거짓의 영.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푼돈 모아서 저축해서 돈만 좀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 그래요. 나중에는 엉망을 만들어 버려. 그러면 죽고 싶어. 이래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나. 자, 그런 성형 매니아, 이런 거식증,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 사회에.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왜? 좀 못생겨도
좀 뚱뚱해도 이 세상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좀 남아 있으면 아 뚱뚱해도 너는 내 딸이야. 당신이 뚱뚱해도 당신은 나의 뭐예요? 아내야. 그런 사랑, 내가 뚱뚱하더라도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뚱뚱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왜 그렇게 자꾸 처먹기만 하고? 쟤들 봐, 얼마나 이쁘냐? 너도 쟤들 같이 돼야지.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뚱뚱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를 뭐요? 못한 거예요. 즉, 사랑이 무슨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무조건적 사랑. 뚱뚱하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아, 앞으로 운동 잘하고 뉴스 잘하면 날씬해질 수도 있어. 그 나중에 이제 방학 때 뉴스타 타기로 하고. 그래도 뚱뚱하다고 우리가 너를 미워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마음에다가 사랑을 자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은, 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처먹기만 하고, 그렇게 살은 뒤룩뒤룩 쳐가지고, 돼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어떻게? 날씬해져봐. 그 사랑 없어. 사랑, 그 사랑이,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야? 조건적. 날씬해야, 이뻐야 사랑할 거야. 근데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온 사회가 어떻게? 쫙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많아요. 성형 매뇨도 많고. 이거 얼마나 슬픈 현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학교만 가도 쟤는 이쁘고 쟤는 뭐 이제는 뭐가 어떻고.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는 이런 환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면, 그 가족 안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통했어. 근데 이제는 가족까지도 무너져가지고, 다 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한 3년 전인가 여기에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11살이야, 11살. 근데 거식적이 그게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막 영양제를 막 드립다 막.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양제를 막 강제로 막 뭐 퍼부어 넣어주니까 살이 조금 찌죠. 근데 집에서는 돼요, 안 돼? 집에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뉴스타트를 시켜봐라. 그래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자세히 설명을 했어. 결국 무엇이 진짜 원인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고. 그러니까 엄마도 맨날 딸한테, 너도 날씬해야지. 응? 아시겠죠? 혹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씬한 딸이야. 다 여러분, 이런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 조건적 아성이 내 마음속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할 거야. 이제는 해방이야. 그렇죠? 이제 뭐 그전에 모든 것이 걱정이고 우리 딸이 뚱뚱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 박명. 이쁜 여자들이 오래 못 산다고. 왜? 막 그 이쁜 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그래서 그 아이하고 앉혀서,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그래서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근데 그 11살밖에 안 되는데도 아주 똑똑해. 공부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동안에 막 병원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나냐. 그래서 이 딸이 아주 총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의 조건적 사랑. 그래서 모든, 결국 엄마도 그렇게 딸에게 한 것이 뭐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점점, 아하. 그리고 이게 안 먹는, 굶으면 설 다, 살이 나중에 더 쪄버려요. 워낙 굶어가지고, 이 마음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나중에 나이만 들어봐라. 어느 날 한번 실컷 먹을 거야. 근데 그걸 또 먹는 자유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나를 가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결국 나중에는 벤츠를 두 대를 샀어요. 한 대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 큰 벤츠, 세단 벤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탐낸 게 뭐냐면, 스포츠카 벤츠야. 벤츠 스포츠카. 딱 두 사람 타는. 네. 아주 이뻐, 그때. 그거는 실용성은 전혀 없어. 그거는 완전 폼생폼사용이에요. 근데 그게 큰 세단보다 더 비쌌다고. 그래도 샀다고. 사가지고 사긴 샀는데, 이제 그런 차를 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날렵하게 운동선수 타입으로 생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차를 타고 댕기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봐도 뭐 운동선수 같진 않잖아. 이 운동선수 같으려면 첫째, 예, 뒤통수가 좀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대갈통은 이 뒤통수가 없어. 납작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응? 그 당시는 납작한, 응?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행에 희생이 돼가지고, 애를 계속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저, 우리, 뒤통수가 잘 튀어나오고 스포츠카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 선생님이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저기 문검순 씨 남편 되시는 우리 한 선생님이 좀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통 내가 봐도 그 스포츠카하고 나가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스포츠카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뭐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댕기네.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도 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선글라스가 없습니다. 왜 선글라스 싫어? 저는 이렇게 확 트여야지. 이렇게 눈앞이 컴컴하면 아주 답답해요. 그 선글라스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 스포츠카를 타려면 선글라스 정도는 하나 탁, 껴야 사람들이 나를 운동선수 타입이라고 봐줄 것 같아서 참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선글라스는요,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제 옛날 별명이 넙대기였어요. 넙대기, 너럭바이식으로 얼굴이 너무 넓어. 그래서 넓은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끼면 해골 바가지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안 어울리는 거야, 선글라스가. 그래가지고 저기 LA 가면 그 베벌리 힐스 영화 배우들이 사는 그 비싼 동네 그 쇼핑센터 거리가 로데오 거리거든. 그 쇼핑센터 있는. 그럼 한국은 요새 로데오 거리가 많더라고. 그 로데오 드라이브라 그래요. 로데오 거리 가가지고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선글라스를 다 그걸 끼어보니까, 아, 그거는 좀 나.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싫어하는 놈이 그 차를 탈 때마다 그거를 세상에. 그래서 벤츠 아니면 몸이 불편해.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의사가 돼가지고 벤츠도 못 샀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제3자들의 눈이 나를 속박하고 있고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요즘은 아무 차라도 좋아. 네. 그래서 우리 차 봤죠? 네? 기아 소렌토. 저거 요새 중고 시세로는 300만 원도 못 받는데. 근데 그게 이제는 편안해. 근데 참 제가 그 우리 훈육주임 마누라가 참 기특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진짜 이제 그런 게 더 편안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를 안 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분은 한 대 사주면 제가 타긴 타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안 타도 뭐예요? 행복하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그거 안 타면 불행해. 그게 뭐죠? 몸매가 안 이쁘면 불행해. 이거 안 고치면 불행해. 그 사람을 그렇게 악령들은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는 악령이 만들어 놓은 나지, 진짜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소렌토, 지금 우리 차가 산 지 11년, 10년 넘어서 11년. 그거 타도 전혀 불행한 것은 없는, 그죠?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자유로. 이제 그런 나의 본래 사실의 나가 아닌, 나는 벤츠를 타야 행복해 라는 그 거짓 나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야. 그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게?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게 생명. 이것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는 거고, 모든 질병은 다 뭐예요? 치유될 수 있다. 이거. 이 이상이 어디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 보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아니, 탐을 어떻게 안 내, 탐을. 남이 좋은 거 가졌는데 왜 그게 탐이 나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 어떻게 하면 탐을 안 내게 될까? 이상하네. 드디어 벤츠가 탐나지 않아. 왜?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벤츠를 가져도 이것은 못 가져.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네. 이거는 뭐 관리 유지비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이거는 최고로 귀중한 것인데, 이거는 공짜야. 이런 멋떨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부만 하고 가시더라도 2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1부 하신 것처럼 집에서 또 정말 집중해서 그 강의 듣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탁 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셈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여기 같이 하면 뭐 최고로 좋겠지만, 그래도 꼭 그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처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몸매가 귀중할지라도, 얼굴의 미모가 중요할지라도, 벤츠가 중요할지라도,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해져. 행복해져.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유튜브에도 보면 이 두 다리가 어떻게 다 잘라져도 남보다 어떻게 행복. 두 팔이 없어. 그런데 발 가지고 뭐예요? 다 하더라고. 발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음식도 먹고.
세상에 콜라 깡통도 열더라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행복해? 싱글벙글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이야. 우리가 장애인이 되면 그거는 불행한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 그렇게 피 흘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 주셨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돈으로 안 사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믿음은 돼. 그 믿음은 우리가 조건적인 사람들은 그걸 믿기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이 믿기가 힘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다 그게 점점 믿어져요. 그러면서 야, 진짜야. 이제 벤츠 없어도 돼. 이제 내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도 괜찮아. 이제 이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그 진정한 자유는, 그런 자유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 이 귀한 것을 내가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됐구나. 내 마음 속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그런 소유, 미모를 소유했다. 벤츠를 소유했다.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 소유, 어떤 육체적 소유, 이런 것이 없어도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을 가졌을 때, 무조건적 사랑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는 그 진실을 깨달을 때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생기다. 그거를 알아라. 그것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벤츠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미모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예. 딱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꼭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그 거짓 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참 나, 그렇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꼭 쟁취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